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야 행사와 새해 맞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모처럼 한데 모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을 축하한 시민들은 부푼 희망 속에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만에 천안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제야 행사가 천안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척 오랜만에 갖는 제야 행사 연서인지 시민들은 행사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3355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시민들에게 전해줄 떡을 준비했고 푸드트럭도 배치해 추운 밤 시민들이 몸을 녹이며 행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카운트다운이 임박해 무대 위로 행사에 참여한 주요 내빈과 어린이 대표, 다문화 대표들이 모이자 박상돈 시장은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2022년 이민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 덕분에 위기 속에서도 안정을 찾고 문화, 경제, 교통,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전한 시정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도시로 한 발짝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2023년 개미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행복과 건강이 가정 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삶이 한층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천안TV는 2023년 개미년 새해 천안 시민 모두가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